안녕하십니까. 그 TBT 사티백 교육 기사로지 첫 번째 관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대결입니다.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싸우면 프로토스가 이기니까, 그러니까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에요, 여러분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싸워서 프로토스가 이기는 종족전.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종족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뭔 소리야.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를 때려잡기 위해서, 프로토스를 잡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죠, 프로토스. 네, 그렇죠, 프로토스. 네, 프로토스. 아, 프로토스. 자, 아프로토스, 디프로토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한테 정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99 게이트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할게요. 센터 게이트 아닌 이상은 본진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게이트 확인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례면 어느 위치인지 감으로 때려 맞춰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 사례면 9시라는 거죠. 9시, 예. 9시, 11시, 10시. 예, 자, 쭉쭉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개소리고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코어 테크, 그 다음에, 질러 생략하고 바로 드라군 찍는 빌드로 갈게요. 예, 초반에 좀 드라군을 좀 많이 충원해주면서 운영으로 들어, 아, 그렇죠. 보셨습니까? 네, 이쪽 위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방금 미네랄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리고 투팔럿 빌드라는 거는 지금 사내말 질럿 한번 찌르겠다는 건데, 이거 제가 드라군으로 막아볼게요. 드라군과 프로브 컨트롤로 막아볼게요. 네, 프로브 컨트롤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사내 본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사내방이 주발 본진이네, 주발 이러면서 본진 공격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질럿이 바로 안 오네요. 질럿이 본진 수비하기 위한 움직임. 이렇게 되면은 나쁠 거 없죠. 자, 들어. 살려줘야 돼요, 미친놈아. 망했다, 씨. 이거 빌드 봐야 되는데, 빌드 못 보면 큰일 나는 게 뭐냐면은, 빌드를 봐야 되는데, 빌드를 못 보면은 다큰지 리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빌드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빌드를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방한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질럿이 공격을 안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머리를 한번 쓰면은 차라리 로보틱스를 빨리 올려버려요. 아, 이키니 사정벌이 안 눌렀는데요. 생략한 겁니다. 어차피 사내바 공격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사정거리 둘러서 사내바 맞춰갈 필요 없고, 자, 지금 사내바 일단 프로브만 끊어내면서 로보틱스를 빨리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사내바 빌드 못 봤어요. 일단 사정거리 안 올라가는 것만 봤기 때문에 사내방도 제가 다크템플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렇게 돼서 심리전을 좀 걸었죠. 저는 오히려 여기서 안전한 빌드 선택합니다. 옵드라. 자, 옵드라 선택기 여기서 심리전이거든요. 딱 상대방이 나를 딱 봤는데 투게이트 그리고 사냥거리 안 돌아갔어. 이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한 80-90%는 아, 다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다크 데뷔를 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다크템플러 빌드를 가서 앞마당에 개론을 짓고 운영을 들어가는 빌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저 로보틱스 빠릅니다. 상대방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제가 바로 앞마당 쪽으로 공격 들어가면서 상대방 입구 쪽 쪼여버리면서 뚫어버리면 답도 없다라는 거죠. 자, 빌드 선택 괜찮았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제가 다 대처할 수 있는 빌드다 보니, 자,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시 쪽 캐논 한번 라인 짓고 올게요. 일단 드라군 두 개 찍어주도록 하면서 옵저버 다음에 뽑아주도록 합니다. 가스 충분히 캐도록 하면서 12시 미네랄 채취합니다. 야, 미네랄이다. 자, 쭉쭉 찍어가면서, 자, 갑니다. 파일럿 좋아요. 자, 일단 사내방 위치를 대충 이제 그 사내방 앞마당 쪽에 뭔가 오는지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옵저버. 옵저버 나온 시점부터는 충분히 앞마당 버티도 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내방 일단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내방도 이거 되게 눈치를 봐가지고 보통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말한 대로 다크템플러 빌드 가거나 아니면 다크템플러를 상대하기 위한 빌드를 많이 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들어가 주도록 하면서 사람이 일단 굉장히 처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자 드라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 사례방이 셔틀 플레이 하는지 뭘 하는지 일단 프로브를 통해서 확인. 그러면서 옵저버 하나 더 뽑고 옵저버 두 개째 사례방이 또 괴롭힐 수 있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사례방이 다크템플러 오더라고 하더라도 옵저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나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프로브 찍어주고 그 서포트웨이 짓고 그 다음에 아마다 멀티를 먼저 가져갈게요. 셔틀 없이 리버 없이 가져간 다음에 후리버 자 드랍 같은 거를 계속 보고요. 오는지 안 오는지 옵저버 하나는 이제 사람한테 떠나면서 사람 확인. 일단 뭐 드라군 리버 뭐 이런 거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왜? 일단 옵저버 먼저 날아와야 되거든. 근거가 있으려면 사실 옵저버를 먼저 뽑아야 됩니다. 옵저버를 먼저 뽑아야 되는데 그죠? 옵저버를 뽑았네요. 자 옵저버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로보틱스 더 빨랐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상 제가 유리하다라고 상황이 보이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아마다 멀티를 이제 가져가는지 아니면 리버를 가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저한테 아마 공격을 올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자 어? 이거 잠깐 아마다 좀 늦출게요. 자 본진 왔는데 옵저버 봤네요.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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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메롱 살아간다 출발 엣. 어디 먼저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은 상대방은 이제 그 제 빌드를 몰라서 일단 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암마다마이트 그냥 대놓고 하면서 리버로 버티겠다는 빌드를 들어갔어요. 이거 상대방 리버가 나온 다음에 한번 뚫어내야지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못 뚫는다면 애매하게 전투가 펼쳐지고 애매하게 끝난다면은 제가 분명 유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수비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이거는 배터리까지 지어버리고요. 리버를 최대한 오래 살려주고 운영을 들어가는 게 베스트. 자 일단 사내발 공격을 안 오면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자 일단은 일단 공격 오면 배터리 지을게요. 에, 공격 오면 배터리 짓고 돌 아까우니까. 자, 본진에도 드라고 두 개를 일단 갖다 놓고 남마다 멀티를 또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도 팔로트 하나 또 지어주고 혹시 못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시야를 또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저버가 사내방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네요. 나쁘지 않아요. 예. 네. 그럼 뭐 리버 두 개 나왔고 스크랩도 돼 있고 사내방 앞마당 멀티 이후에 공격 오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본진에 딱 두 개는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브가 여기서 배터리 또 지어주고 제 본진을 봤어요. 예, 제 본진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방이 판단을 하겠죠. 아 이거는 그리고 용러시각이죠. 사내바 이거는 방금 판단을 잘못한 게 그 입구 쪽을 한번 두들겨 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왔으면 약간은 좀 제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을 텐데 지금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오는 거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득을 못 받고 앞마당 멀티도 제가 심지어 더 빠른 상태 그리고 앞마당 쪽에 배터리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뚫고 들어와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베스트예요. 자 뚫고 나가도 베스트. 자 어떻게 해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빵빵. 아 좋아요 이거야. 이제는 앞마당 멀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급합니다. 상대방이 급하고 이건 셔틀 스피더까지 찍어내면서 견제 오지게 들어갈게요. 자 뭐야 이 전투는 좀 별론데. 자 셔틀 때리다가 손해보는 상대방 좋습니다. 오우 섹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도록 하면서 리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쪼여 놓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추가적인 사례발 멀티 체크 한번. 아니 셔틀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타있던 거야? 페이크였어? 아닌가? 뭐였지 방금? 내가 잘못 봤나? 엄마 나 이제 가져가네요. 어 내가 눈가리가 사시였나 얘들아? 아니 방금 아니 풀어보고 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자, 아마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사례가 어찌 급하니까 급한 건 상대방. 저는 자원력 조금만 더 돌리고 본진에 아둔 포지 지어서 사례가 이제 공격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고요. 자, 들어갑니다. 스킬업 빵빵빵. 자 셔틀 때려잡고 사례발 리버 스케럽. 자 이거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사례발 안되고 자 뚝뚝 때려주면서 리버 잡고 도망가도록 하면서 드라고 숫자 유지 그리고 리버 숫자 유지해주면서 유지 좋아요 깔끔합니다. 이거는 사례발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한거야. 최대한 열심히 지금 할수 있는 어머나 자 좋아요. 최대한 열심히 플레이를 한건데 중요한거는 셔틀을 잃어버렸고 자 그런 사이에 저는 리버 숫자가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방이 힘들죠. 사내방이 힘듭니다. 자 보지 바로 찍고요 질럿까지 합세를 해서 자 또 압박을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죠. 사내방 게이트도 저한테 한 대, 하나를 또 지고 있기 때문에 자 분명 불리합니다. 사내방 매너 파일럿 또 들어가주면서 사내방 멘탈 건들고요 자 아둔 이제 올라갑니다. 테크도 훨씬 빠르고 게이트도 많고 여기서 게이트 두 개를 더 추가해주면서 템플러 테크를 더 빨리 가져가는 것보다 그죠 지금은 공업을 돌리면서 병력을 더 쏟아붓는 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지금 셔틀 하나 더 뽑고 3리버 공격을 통해서 압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러 뽑아주도록 하고요 6게이트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추가적 멀티 하나 더 바라보면서 공격 공격하면서 추가 멀티 먹는 거 여러분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자 사례바 일단 좋은 진영을 차지하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지만은 일단 뭐 캐논까지 또 안전하게 또 본진 한 바닥 또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지어주도록 하면서 게이트 아까 말한 대로 6개까지 늘려주고 자 그러면서 한번 또 공격을 들어가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셔틀 나오면 이제 그 3리버 공격은 좀 아프거든요. 사례바 그냥 쳐맞아도 아픈 공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강하게 예, 사람이 느껴질 겁니다. 갑니다. 2번 3번 자 6시 쪽에도 또 병력을 또 찍어주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자, 프로브 쭉쭉 찍어주면서 안바닥 멀티 제대로 돌리고요. 여러분 입구 쪽에서 리버로 이득만 봐도 됩니다. 지금 템플러 테크를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리버가 이 많기 때문에 예, 사례방이 그 뭔가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나오죠. 자 리버 빵빵 빠라라라라 뚝딱뚝딱뚝딱딱딱 리버 빠바바바바 죽어라. 리버 셉니다. 리버 세요. 리버 셉니다. 리버 태우는 그 아케이드 컨트롤 좋아요. 아 에지지 나오면서 가볍게 승리. 사람의 템플러 테크를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아플 수밖에 없었죠. 컨트롤 좋았고 운영 싸움 좋았고 상대방이 심리전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이번에 승리를 했네요. 좋습니다. 프로토스 처단이다. 프로토스 하지마.